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7월 12일자 지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 더 좋은 정보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회사 내부적인 부분 자체는 공유하기는 힘들겠죠. 다만 적법한 선 안에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자, 강연회마다 많이 나오셔가지고 강연회 참석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가 7월 달에 강연회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8월 말 또는 9월 초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미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사 차칭 업체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불법 업체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사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법한 처벌이 따라갈 거고요. 이런데 2차적인 피해를 입지 말도록 제가 항상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는데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오늘 중국 증시도 소폭 상승, 니케이도 소폭 상승, 그죠? 양시장이 모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거기 환율이 1178원 99전을 기록을 하면서 환율이 조금 떠 있는 그런 양상. 지금 이런 상황 자체를 우리가 워낙 약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미국이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한다면 다시 한번 더 이 환율 자체가 강세 기조로 좀 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단 자체가 지금 1180원에 1190원 정도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워낙 약세 기조 조금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더 1150원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는 수출주에도 유리한 부분, 그리고 내수주에도 유리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번갈아 교차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과도기적 성격이 상당히 강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주도주는 지금 현재 없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큰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도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안에 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내용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매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거래량을 잠깐 한번 보시면 오늘 반등이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도 기술적 반등이고 의미를 두기 어려운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걸 미리 알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앞에서 보였던 자, 690포인트까지에 대한 이 코스닥은 열려 있습니다. 상방 자체가.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는 쉽게 갈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돌파해서 넘어가는 게 힘들거든요. 그때는 새로운 신규적인 자금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부담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이 코스닥이구나 알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자 고가 권역이 지금 요 포인트거든요. 2080, 2090, 2090 정도 2080, 2090인데 지금 여기 요 자리에서도 지금 저항이 상당 부분 강하죠. 그만큼 돌파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부족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은 오늘 상승했지만 이 부분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제한적인 시장 상승 그래서 주도주는 없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큰 맥락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안에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리 인하에 기름 붓는 제롬 파월 플러스 트럼프라는 건데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죠? 하지만 간밤에 또다시 우리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에 대한 경제가 상당히 불안하고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글로벌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해서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아, 여기가 부족해 보여. 아니면 여기 부족해 보여. 그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괜찮은데 너희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해줄게. 이렇게 조금 그런 뜻, 그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절대로 트럼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4년을 채울 것이다.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줄곧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연준에서 잘못하고 있다. 제롬 파월 니 잘못하고 있대. 금리나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중국과의 관세 대결을 이길 수 있다. 미국이 그래야지 살아는 난다. 그런 얘기할 때 제롬 파월 니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니를 자를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본인 스스로 또 위기감 느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영향은 없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그 말을 그저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제롬 파월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고 그 도화지를 준비해서 책상 앞에 놔뒀던 것은 바로 트럼프다. 그래서 이미 트럼프가 거기 금리 인하에 대한 프로젝트 이런 부분 자체를 다 짜서 종이를 던져줬고 지금 제롬 파월은 사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재밌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7월 달에 한 번의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양상이고, 이 부분에서 과연 7월 달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 힘들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다음 달, 바로 8월 달에 우리나라에서도 금리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8월 달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8월 달에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우리나라 그때부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시장 정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던 것이 뭐였어요? 지금 변곡이거든요. 자,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해외 증시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우 증시를 보면 최근에 좋은 모습 넣으면서 오늘 신고가를 갔는데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 12년 동안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상승했어요. 벤 버냉키, 자넷 옐런 그리고 제롬 파월까지 오면서 제롬 파월 오고 난 다음에 2018년, 2019년과 박스권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점진적인 금리 인상 시대. 하지만 이전까지는 뭡니까? 양적 완화 시대예요. 통화량을 찍어내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양적 완화 시대에서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말 그대로 환율 전쟁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그만큼 무역에 유리하고 그만큼 GDP 성장이 상당히 좋았고 돈을 찍어내면서 증시를 올렸다. 아시겠죠? 돈의 힘으로 올렸다. 자, 마찬가지로 니케이도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돈의 힘으로 올렸어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도까지 이때가 N고, N화가 70엔, 75엔 할 때입니다. 지금 110엔이죠. 여기서는 130엔까지 했었죠. 결국에는 본인의 나라에 대한 통화 가치를 낮추면서 무역에 유리한 부분을 선점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증시 자체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쳐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한데, 코스피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도까지, 2011년도까지 올랐지만,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횡보를 보쳐버리죠. 못 오르고. 2017년도에 짤막하게 올랐다가 오히려 빠져버립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빠져버렸어요. 자, 코스닥도 볼까요? 2008년도부터 어떻게 움직입니까? 조금 올랐다가 횡보를 계속 보이다가, 그죠? 바이오에 대한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돈에 대해서 찍어내는 나라는 증시가 어떻게 됐다?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7월 달은 우리나라에 대한 금리 결정이 회의가 문제였기 때문에 안 한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면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저런 상승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같이 움직여줘야 하지만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금리 동결을 함으로써 주가가 박스권, 횡보를 엄청나게 보였거든요. 결국에 또다시 디커플링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인하를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은행도 맞춰줘야지만, 카운팅 파트너가 돼줘야지만 우리나라도 같이 증시에 대한 상승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대감은 있는데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가격에 대한 메리트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메리트입니다. 미국이 안정되니까 결국 한국에 대한 증시도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이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위로 올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 자체가 앞서서 2200포인트 이런 자리가 상당한 지금 저항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환율에 대한, 통화량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화량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에서도 고가 권역이 몇 포인트, 750포인트 중요한 자리 됐죠. 자, 그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뺐다가 지금 올라가면 그림은 엄청나게 좋은 그림 나옵니다. 사실. 하지만 여기서 올라갈 때는 제약바이오가 붙어줘야 되는데 제약바이오가 지금 상당히 힘을 잃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움직인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IT를 끌어안고 IT가 다들 없고 발로 뛰면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제한적인 상승, 거기에 따른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올라오는 상승이지 금리에 대한 변화에 대한 상승은 아니다라는 거. 만약에 그 부분이 터진다면 충분히 더 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는 거기에 따른 간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글로벌 증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본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 정부의 발빠른 대응. 자, 요거는 조금 칭찬을 좀 해줘야 돼요. 어제 얘기했던 게 확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완화가 될 것이냐. 하지만 어제 뉴스에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 넘어가서 협상을 했다고 했죠. 미국에 뭐 지금 만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일본 규제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어필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런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요런 거는. 결국에는 확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이거를 멈춘다는 생각을 정부에서도 안 했을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더 이상 확산이 되면 주식시장도 그렇고 전적인 무역수지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변곡점에 해당하거든요. 자, 앞에서도 봤지만 이 코스피가 고가 권역의 요 자리, 그러니까 지금 2090, 2100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2090선을 돌파해서 넘어가려면 일본에 대한 부분 자체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자, 위에 요 포인트를 680-690포인트 돌파해서 올라가려면 690포인트 돌파해서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그런 불확실성 자체가 사라져줘야지만 외국인들 입장에는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증시에 대한 부분은 일본의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된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패턴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번째는 이제 비핵화 관련주가 어제 KBS 뉴스에 나왔죠. 제가 몇 시간 빠른 뉴스입니까? 지금 어제 또 4시 반 정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4시간 반 정도 빠른 뉴스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KBS 뉴스에 나올 가능성
있다. 거기 뉴스에 나왔죠. 제재에 대한 일시적인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죠. 바로 비핵화라고 했어요. 비핵화. 비핵화를 한다면, 자, 영변을 폐기하면서 비핵화를 한다면 조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르비텍이라든지, 또 뭐, 비핵화 관련주 또뭐 있어요? 자, 비핵화. 자, 우리 기술이라든지, 그죠?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오늘, 반등세가 좀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보면, 지금, 미국이 바라는 것은 비핵화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비핵화를 과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다만 시장 자체는 뭡니까?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지금 오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뭐 S&W도 이건 별로 안 올랐던데. 그죠?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경협주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지만 이대로 여기서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실무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따른 비핵화는 계속적인 언급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 자, 지금 오늘 5G가 올랐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자, 왜 올랐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부족한 것을 여기에서 메꿔주는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부족한 것을 5G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받아주는 겁니다. 5G만큼 2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이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반등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꾸준하게 이 부분이라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먼저 냄새를 맡았다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관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오이 솔루션 오늘 신고가 같거든요. 그죠?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좀더 랠리를 펼치는데, 지금 오이 솔루션이나 KMW나 이런 기업들, 이런 대장주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이쪽으로 수급이 쏠림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 지금 5G 안에서 조금 빠져있는 종목군들 좀 보면 돼요. 어차피 업황은 똑같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조금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밑에서 좀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 저조에 CJ에 대한 통은 편의점주 상승했는데, 일단은 이 최저임금이 이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많은데, 뭐 그걸 2.4%입니까? 요번에 상승률이 저조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냥 객관적인 입장이 될 수가 없네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사측의 입장도 있을 거고, 아니, 노측에 대한 입장도 있겠지만, 그걸 다 떠나서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일단은 이런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률 자체가 저조했다는 걸로 인해서 오늘 CJ대한통운과 편의점주가 반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만큼 인건비라는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결국에는 2.4%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름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났다는 것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가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됐다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오늘 CJ대한통운하고 편의점주를 같이 보시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지금 꾸준히 지금 2019년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주가 빠져버렸어요. 인건비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택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동량이라든지 아니면 택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수익은 크게 나지 않는 산업 중에 한 개입니다. 거기서 물론 인건비라든지 유류비에 대한 포함이 될수 있겠고 대부분의 이제 택배 기사분들이 또 개인 사업자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의 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지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는 한번 바닥이 드러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오늘 봉을 보면, 봉 모양이 이쁜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하방을 한번 다지고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권역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야겠고, 마찬가지로 오늘 뭐 GS 리테일도 볼게요. 이런 기업들도 지금 한번 뽑아내고 난 다음에 지금 밑에서 한번 잡아주는 자리였는데 이런 것들도 바닥을 한번 확인하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유튜브 이상로의 빨간 조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생각을 조금 더 넓혀야 되죠. 어떤 부분을 넓혀야 됩니까? 자, 최저임금이 인상률이 저조했지만 결국엔 인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바로 로봇이라든지 그죠? 공장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빅데이터 이쪽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노조 측에서는 최저임금 왜 그래 조금밖에 안 올리냐 이렇게 하지만 회사는 이제 답답한 게 없거든요. 그래 알았어 올려라. 대신 우리는 뭐 자동화를 하 자동화 좀 더 앞당겨지는 거고 그죠? 스마트 팩토리가 좀 더 앞으로 당겨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미 기업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키오스코 관련주나 이런 기업들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가지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M코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SK에 대한 우리가 이제 창고 자동 창고 정리 회사인데 그죠? 인수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하방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주가를 한번 더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분위기를 판단했을 때 지금 이런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뭐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쪽은 계속적인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 업황적인 변화를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서 바로 다음 주 월요일 관심주 한번 뽑았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INC, 뭐 리드코프 같이 볼게요. 일단 오로라, 오로라는 오늘도 적어놨는데요. 모습이 좋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똑같은 종목을 지금 며칠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모습이 좋습니다. 일단은 꾸준한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고 한 번 더 어제도 해서 또 올라 3% 올랐는데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봐요. 제가 판단했을 때 신고 간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INC 이것도 지금 5G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사물 인터넷하고 또 연관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INC 종목도 보시고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죠. 자, 리드코프. INC도 지금 신고가 갔다가 지금 다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자리죠. 바닥을 지금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죠. 매도율이 낮거든요, 이것도. 자, 리드코프는 뭐 우리가 지금 러시안 캐시가 일본 자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러시안 캐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그 리드코프는 국내 자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들썩들썩거렸는데 앞에서 불매운동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시세적인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이 리드코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APS 홀딩스 이것도 지금 한 네 번째입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8,400원대까지 보이는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8,100원 정도 되겠네요. 요 자리까지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시세를 붙일 수 있다. 요거는 이미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종목이에요. 지금 이미 거래량 자체가 개인 투자자한테 돌아간 부분보다는 세력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시세가 나고 있는 과정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5,100원대입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약 40% 정도 올랐습니다.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익실은 좀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시장의 큰 틀을 알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춘 종목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수익으로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시장에 대한 얘기 빠짐없이 꼭 체크하시면서 이런 감각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도 사실 길게 휴가나 이런 것들 갔다 오면 정말 적응이 잘 안 돼요. 요즘은 시대적 변화 너무 빨라가지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아 오늘 이런 분위기였구나, 내일 이런 분위기였구나, 앞으로 어떤 분위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가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상위 1%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게 매매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